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럽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럽터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예상치 않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면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그 이벤트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복귀를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즉,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인터럽트 처리를 하게 되고 다시 복귀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럼 인터럽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외부 인터럽트가 있고, 그 다음 내부 인터럽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슈퍼바이저 콜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그럼 이걸 제외하고 나면 외부와 내부가 남죠. 외부 인터럽트는 뭐 전원이 이상하다든가, 그 다음에 기계착오, 또는 타이머나 키보드 외부 장치에 의한 인터럽트 신호, 그 다음에 입출력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외부 인터럽트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검사와 관련된 인터럽트입니다. 예를 들면 디바이드 바이 제로 같은 거 있죠. 0으로 나누면 오류가 나겠죠. 잘못된 명령어 또는 오동작 데이터 때문에 발생하죠.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또는 페이지 폴트와 같은 기억 장소 주소 참조 오류, 프로그램 명령어 오작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부 인터럽트입니다. 그럼 인터럽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인터럽트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으로 조작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터들은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터럽트 우선순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터럽트 우선순위는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원 이상, 기계착오, 외부 신호, 입출력, 명령어 오류, 프로그램 검사, 슈퍼바이저 콜 이렇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터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처리한다는 거죠. 즉, 외부 신호, 키보드 입력이 발생하게 되면 입출력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폴링 인터럽터하고 벡터드 인터럽터가 있습니다. 폴링 인터럽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터 판별 기법이고요. 벡터드 인터럽터는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터 판별 기법입니다.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기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폴링 인터럽터는 인터럽터 순위를 정하고, 인터럽터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터럽터 요청 자원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속도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변경이 용이하고 융통성이 향상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순서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융통성이 향상되죠. 벡터드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입니다. 하드웨어 회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죠, 상대적으로. CPU와 인터럽트 요청 가능 장치 간 장치 번호가 부여된 버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럽트 장치 판별 시간이 짧아 반응 시간이 빠르고 회로 구성이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하드웨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변경이나 수정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보다는 불편할 겁니다. 이러한 벡터드 인터럽트에는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 우선순위 판별 기법에는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고 병렬 우선순위 패러럴 프라이어리티 부여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지 체인에 의한 우선순위 부여 방식은 인터럽터 순위의 높음과 낮음 장치 순으로 하드웨어 회로를 직렬로 연결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인터럽터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하드웨어 회로 자체를 직렬로 연결해서 인터럽터를 판단하고 적용한다는 거죠. 데이지 체인에는 인터럽트 요청 체인 방식과
인터럽트 우선순위 체인 방식이 있습니다. CPU가 인터럽트 신호를 가장 먼저 받은 장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터럽트 요청 체인이고요. 장치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장치에게 버스 이용권을 우선 배정합니다. 그게 우선순위 체인 방식입니다. 회로가 직렬로 연결됐다, 직접 연결됐다, 대시 체인이죠. 병렬 우선순위는 병렬로 인터럽트 요청이 오는 경우 요청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처리하는 거고, 처리 중에 인터럽트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건에 대한 낮은 건에 대해서는 비활성화 처리, 즉 마스크 레지스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백티드 인터럽트의 병렬 우선 순위 부여 방식입니다. 하드웨어적 기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